스승님 예진입니다. 스승님. 스승님, 병자가 눈을 떴습니다. 허연히 병자의 눈을 치유했습니다. 어떤가? 언제부턴가? 한 2회 됐지. 반인가? 반이라 하시면 위에 딱딱한 호기자라고 오장이 말하다가 종래 병자의 목숨을 앗아갔지. 발병하면 십중팔구는 소생하기 어려운 병이야. 저 누워보게. 오진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보겠네. 됐네. 부질없는 짓이야. 어찌 이리 무심한가? 의원이란 자가 제 몸에 이 지경이 되도록 두고만 있었던 겐가? 다른 이의 생사는 그토록 끔찍한 사람이 어찌 자기 목숨은 이렇게 함부로 내던지는 겐가? 자네가 보기엔 내 남은 여명이 얼마나 되는가? 그 못난 소리 하지 말게! 의원인 사람이 어찌 죽을 생각부터 하는 겐가? 의원이니까 하는 소리야. 명치구체 뭉쳐진 죽은 살덩이를 자네도 만져보지 않았는가? 반이라 하더라도 병증을 초기에만 알아낸다면 치유할 방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시작됐으면 늦은 거지.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소인 이은이 죽어도 안 잊을 거구만요. 저는 스승님께 병자의 경과를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 과연 이 세상의 소문대로 스님의 의술이 허준이한테 못 미친단 말인가? 네, 좀 봅시다. 이리나 봐요! 언니, 언니 이제 안 아픈겨?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네. 파리는 병자의 뱃속을 갈라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병이. 지난 세월 약국을 찾은 숱한 병자들을 보면서 내 이놈을 살펴봤는데 발병의 원인도 합당한 약화제도 알아내지 못했네. 극심한 통증이나 덜하게 했으면 다행인 게지. 허준이에겐 내 발병을 함구해 주게. 그 아이는 지금 할 일이 많아. 나로 인해 상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이야. 너도 유념하거라. 예.
스승님 소인 허준입니다. 들어오노라. 무슨 일이냐? 병자가 눈을 떴습니다. 소인 스승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뜸 대신 침을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 처음부터 네 병자야. 네 소신껏 병자를 고쳤으면 되지. 내게 용서를 구할 까닭이 뭐냐? 그만 나가보거라.